치는 거야, 계속. 아, 이해가 안 가네. 나도 네가 이해가 안 가. 아니, 계속 깨져, 이게 유리박스가. 네가 관리를 안 하는 게 당연히 깨지지. 아니, 염유리는 멀쩡한 거야. 진짜. 생각을 해봐. 차가 옆으로 달려? 앞으로 달리자는 거야. 오잖아. 그러니까 앞에 위에 이목줄이 붙어. 너 여름이고 장마철이고 맨날 여자친구가 놀러 다니기만 하고 관리 하나도 안 했으면 당연히 깨지지. 아니 여자친구가 놀러 다녔다고? 유리발수라고! 이걸 하고! 너 왜 왔어요? 뭘 왜? 아 아니 왜요? 뭐? 아 이제 저 세차 끝나서 갈라고요. 아니야 아니야 지금 내가 들어보니까 아니야 깨졌다며. 네? 유리 이 발수가 지금 깨졌어! 내가 봤을 때 깨졌어! 아니, 죽도록 깨졌어! 이거 잘 보여, 이렇게 살라고! 괜찮다, 안 돼! 안 돼! 형이 너, 형이 너 얘기했지, 너 이거, 어? 안전을 위해서, 안전을 위해서. 근데 어떻게 하면 되는 거야, 어떻게? 그러니까 제가 뭐 얘기를 대충 들어봤는데, 뭐 유리 발수 코팅이 뭐 깨졌다며요? 그치, 그치, 맞잖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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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데 지금 어떻게 하는지 모르고, 막막한 이런 상황인 거야. 맞잖아! 어, 맞잖아! 그치, 그치, 그치. 아, 이 새끼, 여자친구 있는 사람들이 이 정신이. 근데 끝났어, 가야 돼. 너 끝났네. 가야 돼. 나 카드 있어. 내가 한 시간 충전해줄게. 한 시간 기다려봐. 기다려봐. 가자니까. 아, 저 첫 하나 했잖아요. 자. 이제 한 시간 내가 찍었어. 해야 돼. 어쩔 수 없어. 돈 주고 나면 어떡해. 아. 그치? 그리고 이게 내가 봤을 때 모르잖아. 깨졌는데 어떻게 하는지 모르잖아. 모르지. 모르죠. 모르잖아. 난 알아. 몰라. 집안 막막한 상황이었어. 내가 봤을 때. 막막해. 좀 막막해요. 지금 이 두 사람의 공통점이 있어. 여자친구가 있으니까 정신이 딴 데 팔려가지고 관리를 안 하고 관리를 잡지를 못하고 하여튼 주말에 뭐 했어요? 너 그럼 집에 있었는데? 덥잖아. 그러니까 빨리 알려줄 거야. 어떻게 하면 되는지. 아 알았습니다. 알려줄게. 되게 간단해요. 이거 너 이거 코팅할 때 유박 제거하고 코팅 했잖아. 그 형이 했었잖아. 똑같이 하는데. 안 할래. 아니 안 할래. 굳이 그냥 유박 제거 안 하고 더 빵해도 돼. 진짜 살짝 깨진 거라서 굳이 안 해도 돼. 그렇다고 말하는 사람들도 있는데 형 알잖아요. 나 지존과 개지존의 경지에 어딘가에 있는 그런 느낌을 몰라요? 알잖아요. 그러니까 확실하게 할 거면 유박 제거 한 다음에 유발 스포팅을 착! 이공들이 착! 선생님 하고 싶은 대로 해볼 거야. 아 그러니까 내가 한번 알려줄게. 그래 걱정하지 마. 걱정하지 마. 내가 오늘 잘하네 이렇게. 아니 저 한 시간 왜 추가해가지고 저 그랬잖아. 아까 갔으면 했지. 잠깐. 자, 집중이야, 이 집중. 아, 진짜 항상 고마워요. 이제 맛있어. 우리 오늘 세차 다 끝나고 백숙 먹으러 갈까요? 아니, 참겠다. 일단 하는 거 먼저 보고 주세요. 아, 그럴까요? 아, 일단은 유박 제거를 먼저 해야 돼. 이게 기본이야, 이게 기본이라고, 기본. 봐봐. 유박 제거를 싹 다 한 다음에 그 다음에 유박 코팅을 해줘야지. 너가 그 봤었던 그 코팅들이 다시 올라온다고. 아니 근데 유박 제거 꼭 안 하고 사용 방법이 네 가지나 있어. 형 제가 아 내 자랑 가서 얘기 안 하려고 했는데 디테일링 하면서 4년을 일하면서 4년? 아 너 알지 알지 왜 그때 유박 코팅에 또 사람만 한 120대가 넘어요. 많긴 하네. 근데 나도 컴퓨터로 공부하는 시간이 120시간이 넘어. 글로 본 거랑 현장에서 낀 거랑 똑같나? 아니 일단 그러면 내가 알려주는 거 한번 해보자. 정말 이렇습니까? 되면 좋고 안 좋고 안 되면 또 지우면 되니까. 그러니까 그렇지. 유리발스가 들어있는데 유리발스 위에 유막이 안 낀다고 내가 알고 있거든. 예. 그렇죠. 몰랐어? 알죠. 그치. 120도 했으니까 알 거야. 그치. 굳이 유막 제거 안 하고 유리에 발라도 되는 왁스로 발라서 살릴 수도 있고 습식 코팅제를 독방에서 살릴 수도 있고 유리 세정 코팅제를 발라서 살릴 수도 있고 그리고 그치 기존에 똑같은 유리 발수제를 발라서 살릴 수도 있단 말이야. 유막적으로 꼭 할 필요가 없어. 그러네. 그냥 바르기만 하면 돼요. 소설을 쓸 텐데 소설을. 아 그럼 뭐 그냥 뭐 하고 싶은 대로 해봐요. 그다음에 뭐 되면 좋은 거잖아. 그치? 이거 어떡하라고 이거 했잖아. 이거 그럼 그냥 거기서 치고 뭐 방법이 있다고 하니까 그 방법대로 해보자고. 뭐 될지 안 될지 난 모르겠어. 이게 너 처음 들어보는 얘긴데. 아 이거 빨리 닦긴 해줘. 아니 그래. 알겠어. 일단 뭐 고맙소. 고맙소. 왜 이러지? 이 말을 하면 뭘 이렇게 해. 뭐 그러면 뭐 형이 뭐 얘기하는 뭐 해봐요. 그럼 방법을 뭐.
그러니까 어차피 유리 발수가 살짝 데미지만 입은 거라서 그냥 같은 원료인 이런 무럭스 있잖아. 이거로 같이 덮밥만 해주면 돼. 야, 무럭스 누구랑 하는다 지나가. 아 근데 원료가 같으니까 어차피 같은 거 아닌가? 아 그 원료 SI 오 그거? SI 오 투 투 뭐 내가 모르는 줄 알아. 끝났어. 저 물 뿌려봐, 물 뿌려봐. 시간은 게 아니야, 시간은 게. 보면 또 생각이 달라져. 아니, 뿌려봐, 뿌려봐, 뿌려봐. 됐네? 돼버렸네? 이게 도장에다가 왔잖아. 그러니까 일시적으로 그럴 거야. 일시적으로 그럴 거야? 이런 거 볼 거야? 일시적으로 그런 거야. 라고. 아마 이런 방법은 생소해서 너 처음 보거든. 근데 내가 유리 발수를 하겠다는 게 아니고 유리 발수를 살리는 법을 알려주고 온 거라서 이거는 관리 목적으로만 사용하면 되는 거야. 챙긴 방법 아니고 그냥 관리해주는 거야. 이렇게 하면은 유리 발수제가 더 오래 지속될 수 있는 거지. 아 근데 유리 발수는 유리 발수 하나 미리 착 이게 제일 좋은 거거든. 너 뽀뽀도 마주 했었잖아. 쉽고 오래 갈 것 같긴 한데. 아니 이건 별로 안 갈 거야. 분명 별로 안 가. 별로 안 가. 그럼 뭐 어쨌든 첫 번째 방법이라고 하는데 뭐 다른 방법도 뭔데요? 그 유리 발수제를 덮방해 주는 거죠. 굳이 이거 들어가. 아 그냥 유리 발수만? 어. 그러면 이상만한 지금 머리가 나니까 유박 제거를 안 했는데 유리 발수 코팅을 했더니 뭐 이게 살아난다? 유박 제거를 안 했는데? 안 해도. 눈으로 보여줄게. 해봐. 나 안 도와줘. 알겠습니다. 어렵다 모른다 하지 마요. 나 도와줘 진짜. 끝났어? 진짜 끝났단다 이거. 안 쌓인다 이거. 이게 뭐 모래 손사 뭐? 아니 내가 말하는 건 코팅층이 쌓이는 게 아니라 이렇게 파인 부분을 메꿔. 아 예예 예. 거기 물 뿌려봐. 이거 물 뿌려봐. 이거 뭐야? 쉬운 방법도 있는데 알려줄게. 얼마나 더 쉽다고? 네. 너도? 아니 그러니까 뭐 그냥 초보자가 이렇게 뭐 다른 방법이 있다고 하니까 그냥 궁금해서. 나는 뭐 굳이 필요는 없네. 그냥 궁금해서 뭐를 또 쓸까? 너도 알면 좋을 것 같기도 하고 뭐 그러니까 알면 빨리 해봐. 해봐. 진짜 간단해. 습식 코팅제 뿌려주고 그냥 이걸 해보자면. 아 뭐 그렇게 바를 필요도 없지. 아 쉽다. 진짜 그걸로 알고 그랬네. 아니 그 처음부터 그거 했으면 좋잖아요. 나도 간단하게 그렇게 하고 가려고 해서 데이트하고 싶어가지고 지존께서 유막 제거 해버려가지고. 형이 똥 싸놨네 보니까 지금 말 들어보니 그런데? 형의 방식은 클래식한 방식. 유막 제거를 하고 유리 발수를 하는 것도 맞긴 해. 그거는 그냥 내가 기존에 발렸던 유리 발수제를 새로운 다른 걸로 바꿔주고 싶을 때나 하는 거지. 굳이 유리 발수를 살리고 싶은데 유막 제거해가지고. 아 약간 이거 도장면이랑 비슷하다. 왁스 바꿀 때 같이 싸우고 맞는 거라. 그리고 제일 중요한 거 유리 발수를 왜 유막이 안 껴. 어떻게 그럴 수 있지? 코팅이 돼 있잖아. 방어를 해주는 거지. 그래서 처음에 유리 발수를 할 때 구석구석 잘 주는 게 제일 중요하다는 거. 그리고 그냥 관리만 해주면 한 번 닦아서 관리만 해주면은 유막이 생길 일이 없다. 습식은 할 수 있잖아. 알겠어. 제가 습식 해볼게요. 습식 코팅제. 어, 아니 너가 해볼래? 아니 형이 해야 돼. 아 알겠어 알겠어. 아 형이 유막 제거해놔가지고 여기 만드네 보니까. 나도 아까 그 클래식한 방법으로 하려고 했는데. 클래식? 못할 거예요. 어? 못할 거야. 유막 제거는 꼭 할 필요가 없는데 굳이 유막 제거해가지고 1만 더 만들었잖아. 그니까 그러네. 요거는 내가 나중에 뭐 유리 발수 제가 코팅 내가 다시 해줄게 나중에. 우리 지금 시간이 없지. 막 가야 돼. 그걸 어딜 가요? 더블 데이트를 풀빌 나가서 더블 데이트하기로 해가지고 우리 함께 대충 내가 봤을 때 유막 제거를 안 했으면 갈 수 있었어. 시간이
근데 이것 때문에 나 못 가. 그치. 나 집에 가. 아 이거 하고 가야지. 너무 추워야지. 알았어. 우리 가야 돼. 지금 시간 이것 때문에 지칠까 봐. 주말 왔어. 너 집에 있지. 주말에 제 차 타고 밖에도 좀 나가지고 저 공기도 좀 마시지. 우리는 풀빌라 갈 테니까 풀 디테일링 하고 바로 가. 진짜 봐? 야 이러고 가? 나 혼자 남겨두고? 아 진짜 우리 회사에서 나만 없어! 나만! 진짜 나만 없어! 여러분들 혹시 좀 제 인싸 이렇게 올려드릴 테니까 좀 어떻게 좀 이렇게 좀 해주신 거에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정말 진짜 놀러갔어요. 지금 이 두 사람 진짜 풀빌라 가고 저 진짜 이거 세차 해주기로 해서 제가 하고는 있는데 너무 슬픕니다. 진짜 한 번만 좀 여자 소개 좀 부탁드려요. 한 번만. 나 진짜 너무 미치겠어요. 인생이 재미가 없어. 한 번만요. 진짜